내 카페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지? 한번 물어봐줘. 남자가 말이야 마! 자신감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2021년 삼성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와 세 가지 시리즈에 대한 첫인상을 살펴보려 합니다. 작년에 갤럭시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번 제품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사용할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파격적으로 변한 부분은 후면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룩은 사실 루머나 유출에서 봤다시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실물로 보면 디테일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지난 루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즘 스마트폰의 디자인이 평범해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카메라를 강조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변한 것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후면의 소재는 모두 무광 소재를 사용했고 S21만 글라스틱, 나머지는 유리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대세가 되어버린 매트한 느낌이 나는 무광 시리즈로 변한 것이죠. 보통 무광은 퀄리티를 얼마나 잘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극과 극인 소재로 볼 수 있는데 저렴하게 표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만 고급스럽게 표현할수록 이 무광 소재는 진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뭐냐면 후면에 삼성 로고라는 요 부위 있잖아요. 이게 기본 모델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플러스나 울트라는 만져보면 삼성 로고가 오돌토돌한 느낌, 이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새로운 모델은 특히 카메라 쪽의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유출된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S21, S21 플러스가 가장 예쁘고 울트라는 딱 봐도 성능이 진짜 좋겠구나 하는 폰처럼 생겼습니다. 제품의 윤곽을 곡선으로 처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후면과 프레임이 살짝 요쪽 부위에서 구분이 되어 있고 보통 프레임이 여기까지 있지만 카메라 쪽은 조금 더 덮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노트 20 울트라 시리즈처럼 카메라를 강조했고 확실히 S20 시리즈를 보다가 얘를 보면 카메라가 좀 과한데? 싶었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뇌이징이 된 것인지 오히려 얘를 보다가 S20를 보니까 좀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갤럭시는 가벼운 무게, 그러니까 크기 대비 가벼운 무게를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지만 S21 시리즈는 전 모델 메탈 프레임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00%라고 할 순 없지만 전반적으로 무게가 살짝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S20를 쓰다가 얘를 들면 좀 더 묵직한 느낌? 사용하다 보니 살짝 더 증가한 무게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느낌을 더 주긴 하지만요. 삼성은 이번에 메인 컬러를 팬텀으로 밀고 있죠. S21부터 보자면 이제 용달 블루의 시대는 끝난 건가? 이제는 은갈치 실버의 시대가 왔습니다. 버튼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기존 유심 슬롯은 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밑에 스피커와 C타입 마이크 그리고 바로 옆에 유심 트레이가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무 버튼들도 없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노트20는 카메라에 결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존 카메라용 마이크는 카메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는 상단에 마이크가 두 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존처럼 흠이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뭐 디자인에서는 파격적으로 변했고 제 개인적인 선택은 아무튼 바이올렛. 디스플레이는 6.2인치, 6.7인치, 6.8인치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이즈별로 기기의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S21은 이제 확실히 작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플러스와 울트라는 사실상 이제 만져보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울트라에서 가장 체감이 되는 것은 두께와 카메라에서 차이가 나지 전반적으로 플러스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고성능 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120Hz는 전 모델 모두 지원하고 특히 울트라 모델에서는 화면 해상도를 WQHD 플러스로 했을 때도 120Hz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기본 그리고 플러스 모델의 해상도가 W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120Hz로 급나누기를 안 한 거죠. 전작에서 QHD로 직접 바꿔서 쓰셨던 분들이 갑자기 FHD를 쓴다면 확실히 승에 차지 않겠죠? 대부분 갤럭시 기본 세팅이 FHD이고 기본 모델의 120Hz도 FHD만 지원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크죠. 이것 외에도 디스플레이 패널의 차이, 그러니까 울트라와 비울트라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울트라는 말 그대로 성능에 몰빵했기 때문에 해상도도 높고 최대 밝기나 명암비가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루머를 들었을 때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의 이제 그래도 패널 퀄리티만이라도 좋았으면 했는데 다행히
얘를 쓰면서 해상도는 아쉬웠지만 패널의 퀄리티 차이는 노트 20 울트라와 비슷했고 S21 울트라는 차이가 날 만큼 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울트라는 노트 시리즈에서 제공했던 S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 탭에서 사용하고 있는 S펜도 바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버튼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매로 구입할 수 있는 S펜도 약간 갤럭시 탭의 S펜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갤럭시 탭의 펜과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로써 처음으로 S 시리즈의 S펜을 지원한다는 것은 노트 시리즈는 슬슬...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울트라는 기존처럼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모델들은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엣지의 경우 디자인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플랫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사용할 모델 S20 플러스에서 이제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이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경우 루머에서는 굉장히 얇아 보여서 비교를 해보니까 S20 FE보다는 확실히 얇았고 노트 20와 비교했을 때는 비슷했습니다. 단! 노트는 화면의 모서리와 기기의 모서리, 이 곡률값이 너무 달라서 이상했는데 S21은 통합이 되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외관상 보기에는 엣지가 있는 울트라가 더 낫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플랫, 요게 딱 실용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변화입니다. 2020년에 출시한 S20 그리고 노트20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울트라의 카메라 스펙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1 울트라 역시 카메라가 엄청 강화되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카메라의 개수가 엄청 많죠. 재미있는 것은 울트라 초광각 카메라에 듀얼 픽셀 AF가 들어가면서 근접 촬영 기능이 추가되면서 접사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사는 자동으로 물체가 가까이 올 경우 근접 초점 기능이 켜지고 꽤 가까이 있는 사물을 찍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자동으로 설정 시 가까이 가게 되면 약간 샤픈을 먹인 듯한 효과가 나서 가끔은 끄고 찍는 것도 좋았답니다. 그리고 특히 망원 1, 망원 2 두 개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줌을 했을 때의 화질도 개선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 광각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가끔 음식이나 근접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을 다가가게 되면 그림자 때문에 좀 별로 좋게 못 찍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다가가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줌을 해서 찍으면 그림자 없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재미있는 사진을 표현하기에는 망원 카메라가 좋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왜 이번에 망원 카메라를 두 개 탑재했냐? S20 울트라와 노트 20 울트라는 줌을 했을 때 일정 구간에서는 소프트웨어 줌을 썼기 때문에 화질 저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울트라는 3배, 10배 광학 줌을 넣으면서 이를 개선한 것이죠. 그리고 위쪽에 레이저 AF가 있는데 이것도 3배까지는 레이저 AF를 사용하고 3배 이상부터는 망원 1이 작동하면서 듀얼 픽셀 AF, 10배부터는 망원 2 듀얼 픽셀 AF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울트라의 메인 센서도 1억 800만 화소이지만 S20와 달리 새로운 센서를 적용했고 이로 인해 10비트에서 12비트의 컬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히 테스트해보니 망원에서는 기존보다 더 밝게 찍히고 퀄리티도 좀 더 좋았습니다. 물론 S20 울트라도 초점 이슈만 제외한다면 기본 화질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결과물은 크게 차이점을 구분하기에 어려웠어요. 하지만 확대를 해서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색감이 붉은색에서 이제 좀 더 차분해졌다랄까? 정리해보면 광각에서의 디테일 증가, 망원 카메라 화질 개선이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보니 이상하게 이제 줌을 했을 때 전작에 비해 좀 뭔가 디테일이 흐려져 보이는데 이것도 뭐 촬영을 하고 나면 결과물은 좋게 나오더라고요. 일반은 S20 시리즈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면서 소소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메인이 되는 광각 카메라의 경우 S20 플러스와 비교시 낮에는 거의 비슷해서 뭐 자세히 분석해보지 않는 한 큰 차이점을 느끼진 못했어요. 하지만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색감이 좀 다르게 더 환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은 저조도 상황에서의 화질 개선 그리고 노이즈, 디테일 표현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개선점이 있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엄청 유용하다고 느낀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델의 경우 줌을 했을 때 흔들림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고 또 20배 이상 넘어가면 줌 락 기능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줌 락이 되면 요 구간에서는 정말 떨림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오. 이 기능이 망원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개선된 게 엄청 크게 체감이 될 거예요. 저도 30배 줌은 괜찮다고 사용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너무 떨려서 사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30배, 100배 줌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된 것이죠. 기능적인 변화는 사진을 찍었을 때 실험실에 개체 지우기라는 기능을 켜게 되면
이렇게 재미있게 원하는 대상을 지우는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만약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거릴 경우 이렇게 지워버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꽤 쓸만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실 버전이기 때문에 정식 버전에서의 성능이 기대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싱글 테이크 기능 개선, 앵글을 보면서 동시에 찍는 디렉터스 뷰어 같은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동영상은 4K 60프레임, 8K 24프레임 모두 찍을 수 있고, 다만 일반 모델의 망원 카메라는 4K 30프레임으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영상 촬영 시 S20 울트라와 화질, 색감에서의 차이가 꽤 보였고, 마이크의 위치 차이인지 바람 소리 억제가 잘 되었습니다. 나머지 스펙은 삼성의 엑시노스 2100, 울트라는 12GB의 램, 나머지는 8GB의 램, 256GB는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모델만 16GB 그리고 512GB의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배터리는 4000, 4800, 5000mAh가 탑재되었고 충전은 최대 25W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램의 경우 울트라는 괜찮지만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서 8GB로 내려왔다는 점,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에서 외장 메모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장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움이 클 거예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밴드는 일반 모델에서 제외되었고, 특히 진동이 플러스와 울트라는 햅틱 피드백이 느껴지는 일반적인 리니어 모터, 그냥 일반 모델은 단순한 예전에 고전적인 모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맞는데 조금씩 다 스펙이 다운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갤럭시에서 이제 기존 벨 소리는 오버 더 호라이즌, 이번에는 갤럭시 벨이라고 해서 기본 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S21이 99만 9,900원, 플러스가 119만 9,000원, 울트라는 145만 2,000원, 울트라 512GB는 159만 9,400원에 출시했습니다. 전작인 S20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S21은 25만원, 플러스와 울트라는 15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를 구입하시려고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이 제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확실히 호 쪽에 더 가깝고, 얘를 쓰다가 다시 S20를 보면 너무 심심한 듯한 느낌이랄까?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울트라는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풀 소유, 풀 스펙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아마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보다도 이 성능에 만족스러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울트라보다 어느정도 적당히 타협을 본 S21 플러스를 기다렸던 유저로서 솔직히 말해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 S20 플러스가 진짜 그 당시에 박을 수 있는 스펙은 다 모두 때려 박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의 갤럭시보다 꽤 비싸게 판매되다 보니까 전자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좋아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일반 소비자까지 고려한 가격과 스펙을 좀 적절히 밸런스 있게 만든 그러한 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사실 울트라의 경우 전체적인 스펙,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나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저는 사용해보니 가장 밸런스 좋은 게 S21 플러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S20 플러스도 선택을 하고 엄청 만족하면서 몇 개월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선택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어? 어.